유명이라고 합니다. 유자요? 네. 우리 마시는 그 유자? 손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 이거는 또 뭐야?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 그렇지 맞아요. 자, 네 번째 기대가 됩니다. 뭔가요? 네 번째는 바질 향이 듬뿍 담긴 고등어 구이와 그린비스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오! 약간 느낌이 이거는 서양식에 가까운 느낌 같은 느낌? 서양식과 약간 일식의 퓨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고등어 샐러드라고 하면 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진짜 생소해요. 네. 바질 향이 듬뿍 담긴 고등어와 상큼한 토마토가 곁들인 이 메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그러게요. 쉽게 네. 못 접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업소의 경쟁력을 한껏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 그 품격도 한껏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프리미엄 요리를 만나고 싶다. 특별한 약간 미슐랭 뭐 별 이렇게 있는 집에 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맞아요. 요리를 만나보는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진짜 비주얼부터 일단 끝! 이건 비주얼이 다 했다! 지금 봤던 메뉴들이랑은 조금 새로운 사뭇 다르네요. 네, 많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시죠. 네. 셰프님 저 이쯤에서 하나 권해드릴게요. 이거 약간 브런치 린다 킴 언니들 왔을 때 브런치 카페에서나 그 서양식 그 뉴요커들 뭐라는 거야? 그런 카페에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진짜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셰프님 네. 이렇게 면 같은 거 이렇게 딱 올려줘도 너무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이 파스타나 이런 것들이랑 맛있겠다. 오늘 해주지 그랬어요. 나한테 면 삶아주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밤을 꼭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서양식 느낌이 나는 요 고등어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감이 아마 생상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아마 드셔보셔야 새로운 맛이구나. 새로운 맛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맛이다. 네. 신선한 맛이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그 다 맛있다 보니까 제가 군침이 막 돋네요. 웃기죠? 또 제가 젓가락질 못한다고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네. 바질 평소에 좋아하세요? 바질 파스타. 바질 그 토스트. 네네. 그런 느낌? 이 바질 바질 향이 나나요? 향이 나요. 그 토스트 빵 이렇게 찍어 먹는 그거 뭔지 알죠? 네네. 그런 느낌. 향이 이건 진짜 또 특이해요. 서양의 느낌이에요. 완전 진짜 그냥 드셔보시는 게 좋지만 이렇게 토마토랑 그린비스랑 같이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이 진짜 맛있다. 이거는 브런치 카페에서 이게 정말 그 베스트 원투쓰리에 들어갈 그런 맛이에요. 한번 같이 또 곁들여보세요. 이 밑에는 또 샐러드는 굉장히 상큼해서 고등어랑 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애들 고등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엄마들이 구워주면 엄마 비려야 싫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야채를 올려서 올려 먹으니까 또 달라. 이게 비린 맛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느끼한 맛도 자칫 있을 수 있는데 샐러드가 같이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본연 자체로
고등어만 드셔도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샐러드랑 함께 먹으니까 약간 기분이 다른 그런 맛이 확실하게 나네요. 천재인가요? 누가요? 셰프님. 아, 저요. 이쯤 되면 천재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또 있다고? 근데 이제 볼거 맛 다 본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기대해도 돼요? 마지막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마지막 주인공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충분히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싫어! 할 수 없어! 오늘 다 맛있어가지고. 마지막! 야심작! 정점이네. 너무 맛있어. 진짜 별이 띵할 정도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네. 혼자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맛있다고 뿌듯해 하시는 거죠? 야, 너무. 셰프님, 칭찬해. 아, 감사합니다.